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의 모션을 뽑아내는 게 이렇게 몸에다 이렇게 센스를 다 달아요. 센스를 달아가지고 이 사람이 움직이면은 그 센스가 움직인 경로를 컴퓨터상에 시뮬레이션 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런 다음에 실제 이제 그 뭐예요? 드론이 공간을 주행을 한다고, 하늘을 날아간 비행을 한다고 가정합시다. 그러면은 드론 입장에서 자기가 경로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그것은 바로 요 반향판이라고 하는데 삼각 측량을 이용합니다. 지상의 세 군데 지점을 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리플렉션 패널이라고 하는 반향판을 만들어 설치를 해요. 그다음 공간이 있죠. 공중입니다. 여기는 공중에 떠 있는 드론이 전파를 쏘는 거죠. 뭐 와이파이 전파를 쏠 수도 있고 초음파는 거리가 그만큼 안 가니까 땡이고 레이저도 좀 그렇고 레이저 같은 경우도 되게 차단이 쉽게 되니까 힘들고 라이다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라이다도 거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비싸죠. 그래서 뭐 전파 방식으로 해서 튕겨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. 여기 드론입니다. 드론 위치에서 여기다가 쏘고 그리고 여기다 쏘고 여기다 쏘고 혹은 반대로 이걸 각각 여기 지점 세 개의 지점에서 전파를 쏩니다. 전파를 쐈을 때 얘가 전파에다가 전파를 발사한 시각을 기재해서 보내줘요. 그러면 얘는 받았을 때 도착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. 얘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 천분의 1초 만분의 1초 1억분의 1초 단위로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탁 쏘겠죠. 그리고 드론에 있는 뭐라고 그러나요? 리시버도 뭐 천분의 1초 만분의 1초 단위로 해서 얘가 이까지 날라온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발사한 시각과 여기에 도착한 시각 간의 차이로서 계산하는 거죠. 그렇죠?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서 세 군데에서 만약에 전파를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세 군데의 전파가 여기에 도착하는 시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. 더군다나 이 세 군데 도착하는 시각들 간의 순서가 있겠죠. 그죠? 얘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. 그 다음에 얘가 도착했다. 그 다음에 얘가 도착했다. 혹은 도착하는 시간은 걸리는 시간은 얼마였다라는 것으로서 얘는 공중에 어떤 좌표에 자기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자, 그러면은 이걸로 경로를 뽑아내는 거고 하늘의 경로를 뽑아내는 거고 그리고 드론은 실제 자기가 자기 그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지로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제대로 그 경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런 아름다운 무늬가 만들어지게 돼요. 그죠? 간단하죠? 대단히 간단한 겁니다. 자, 대단히 간단한데 이거는 어떨 때 가능하냐니까 이 드론의 주인이 한 사람이라는 거. 내가 이 드론의 모든 드론을 내가 다 제어하고 이것들이 다 내 거고 이것을 제어하는 컴퓨터도 내 거라고 한다면 나는 나를 믿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? 이 만 대의 드론들이 모여 있는 거고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다가 우리가 전제 조건을 뭘로 뒀었나요? 해방군이 섞여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. 그리고 해방군의 수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완성을 하겠느냐는 거죠. 그렇죠? 자,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